안녕하세요. 꿀단지 PD입니다. 인텔의 신상 프로세서를 탑재한 갤럭시 북5 프로 360을 가져왔습니다. 우리가 흔히 루나레이크라고 알고 있는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를 탑재한 것이 핵심적인 특징인 노트북입니다. 제가 가져온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했는데 성능도 성능이지만 전력 효율이 많이 향상되었다고 알려져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들고 다닌다는 노트북의 본질을 생각해보면 배터리 용량을 늘리지 않고 성능을 향상시키면서 전력 효율까지 증가시킬 수 있다면 최고의 발전입니다.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가 그 어려운 것을 해냈기 때문에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고 사용시간이 얼마나 증가했는지부터 살펴봅니다. 비교군은 전세대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155H와 32GB 램을 탑재한 갤럭시 북5 프로 360입니다. 가장 평범하게 유튜브 4K 60프레임 영상을 화면 밝기 100%, 볼륨 20으로 재생했습니다. 전원 모두 균형 잡힌 삼성 설정 성능 모두 최적화 상태에서 시간당 약 9%가 소모되었고 10시간 32분이 지나면서 꺼졌습니다. 동일한 조건에서 약 7시간 30분이 재생된 갤럭시 북5 프로 360 대비 약 40%나 사용시간이 늘어났습니다. 배터리 용량이 76W시 4900mAh로 동일하니까 프로세서의 전력 효율이 확실하게 향상되었습니다. 배터리 사용시간을 체크했으니까 충전속도까지 알아보면 반복 측정한 데이터의 평균값으로 30분 38%, 1시간 71%, 1시간 30분 95%고 100% 완전 충전에 1시간 44분이 걸렸습니다. 전성비가 훌륭한 루나레이크는 전세대인 메테로레이크와 비교하면 후속작이 맞나 싶을 정도로 많은 것이 변했습니다. 인텔코어 울트라 프로세서 시리즈 2는 전력 효율 향상을 위해서 인텔이 오랜 시간 적용해온 하이퍼 스레딩을 제거했습니다. 그래서 라이언 코브 아키텍처가 적용된 4개의 B코어와 스카이문드 아키텍처가 적용된 4개의 A코어로 구성된 8코어 8스레드입니다. B코어에 2개의 스레드가 있어서 16코어 22스레드였던 전세대와 비교하면 겉으로 보이는 설계 모습이 간결해졌습니다. 그리고 메모리까지 하나의 패키지로 묶어서 메인보드 설계 면적을 줄이고 전력 소비량을 최소화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프로세서의 이름 뒤에 세 자리 숫자와 V가 붙어 있는데 마지막 숫자가 8로 끝나면 2랭크의 32기가 램이 6으로 끝나면 1랭크의 16기가 램입니다. 또한 내장된 인텔아크 1400V GPU와 새로운 NPU도 전세대 대비 많이 달라졌고 상당한 수준의 성능 향상이 있습니다. 그러면 갤럭시 북5 프로 360에 탑재된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의 성능이 어느 정도인지 벤치마크와 게임을 통해서 지금부터 바로 체크 들어갑니다. 먼저 CPU는 Geekbench 6 시네벤치 2024를 돌렸습니다. 긱벤치 6에서 싱글코어는 눈에 띄게 성능이 향상되었는데 멀티코어는 조금 줄었습니다. 시네벤치 2024에서도 싱글코어는 확실한 성능 향상이 확인되는데 멀티코어는 엎치락 뒤치락합니다. 단일 테스트가 아닌 10분 스로틀링 테스트를 했을 때 싱글코어 점수는 변함이 없고 멀티코어는 갤럭시 북5 프로 360과 북5 프로 360 두 제품 모두 약 10%의 스로틀링이 걸리지만 엎치락 뒤치락은 비슷합니다. 루나레이크가 싱글코어는 확실하게 좋아졌지만 멀티코어가 아쉽다는 평가가 있었고 갤럭시 북5 프로 360에서도 아쉬움이 확인됩니다. 이어서 인텔아크 1400V GPU의 성능을 가늠하기 위해서 3D마크 점수를 확인합니다. 타임스파이, 스피드웨이, 나이트레이 3종을 이용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이 타임스파이 13%, 스피드웨이 61%, 나이트레이드 31% 더 좋은 점수를 기록합니다. 인텔아크 1400V GPU의 성능이 전세대보다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좋아진 GPU 성능이 잘 유지되는지 확인하기 위한 스트레스 테스트에서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성능 유지 안정성이 98에서 99%로 스로틀링이 거의 걸리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CPU와 GPU의 성능을 벤치마크를 통해서 확인을 했는데 조금 더 직관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게임 테스트를 진행합니다. 게이밍 노트북은 아니지만 인텔 1400V GPU의 점수가 꽤나 인상적이기 때문에 요구사항이 낮은 편인 리그 오브 레전드부터 요구사항이 꽤나 높은 편인 오버워치2와 배틀그라운드까지 플레이를 합니다. 첫 번째 리그 오브 레전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높음 2880x1800 해상도로 플레이 시 평균 150프레임을 기록하고 라인 전시 130에서 150프레임 정도 소규모 전투는 한타 시에 80에서 100프레임이 나옵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서 온도는 70에서 75도 수준으로 준수합니다. 두 번째 오버워치2는 그래픽 설정 낮음 렌더링 크기 100% 2880x1800 해상도로 플레이 시 평균 60프레임 정도가 나오고 해상도를 1929x1200으로 낮추면 평균 75에서 80프레임 정도가 나옵니다. 이때 내부 프로세스의 온도는 롤보다 약간 더 높습니다. 세 번째 배틀그라운드는 그래픽 설정 매우 낮음 렌더링 크기 100, 1929x1200 해상도로 테이크업에서 플레이를 했고 평균 65프레임 내외까지 나옵니다.
이때 프로세스 온도는 CPU가 80도대를 기록하는데 경량형 노트북에서는 일반적인 수준입니다. 외장 GPU가 없는 노트북이지만 오버워치도와 배틀그라운드도 옵션을 타협하면 그럭저럭 즐길 수 있습니다. 경량형 노트북 또는 울트라북을 리뷰할 때마다 가능한 것과 원활하게 즐길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한다고 종종 이야기를 했었는데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고사양 게임도 어느 정도 즐길 수 있는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성능을 아주 진하게 살펴보고 있는데 분석해야 할 대상이 한 가지가 더 남았습니다. 뜬구름 잡는 느낌이 강한 AI PC로서의 능력 체크인데 NPU가 47 TOPS 연산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하면 감이 잘 안 옵니다. 그래서 AI 성능 역시 갤럭시 북5 프로 360과 비교를 하면서 어느 정도 좋아졌는지에 초점을 맞춥니다. 긱벤치 AI와 UL 프로 시연 AI 벤치마크를 이용했습니다. 먼저 긱벤치 AI의 GPU 점수를 보면 장황하게 설명하지 않아도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 있고 긱벤치 AI의 NPU 점수에서는 더 확실하게 성능 향상이 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UL 프로 시연 AI 벤치마크 결과를 보면 GPU가 160%, NPU가 251% 증가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테스트하는지에 대한 복잡한 이야기를 모르는 상태에서 수치만 봐도 정말 많이 좋아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성능을 CPU, GPU, NPU로 나눠서 생각하는 게 복잡한 분들은 PC 연산 능력과 작업 효율을 수치화한 크로스마크 점수를 참고하면 됩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점수는 절대적으로 높은 편이고 상대적으로도 갤럭시 북4 프로 360과 비교해서 총정과 생산성, 창조성 점수가 약 10% 향상되었습니다. 다음은 발열과 팬 소음입니다. 내부 프로세스 온도는 게임 테스트를 통해서 확인을 했고 키보드 위로 올라오는 발열을 열이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임 시에 열화상 카메라로 측정했습니다. 영상 속에서 키보드 위 온도가 최고 42도대를 기록합니다. 흔히 우리가 울트라북이라고 부르는 제품군에서 평범한 수준으로 훌륭하지는 않지만 나쁘지도 않습니다. 45도대가 나오는 부분은 방열구가 있는 곳으로 내부 열이 빠져나가는 공간이니까 쿨링팬이 제대로 일을 한다면 온도가 올라가는 게 당연합니다. 방열구 쪽으로 열이 잘 빠져나간다는 것은 두 개의 쿨링팬이 열심히 돌고 있다는 의미인데 팬이 최고 속도로 돌고 있을 때 바로 앞에 소음을 측정하면 약 50dB 정도입니다. 지금 배경음으로 깔려있는 소음이 팬이 돌아가는 소리인데 조용한 것은 아니지만 거슬리는 소리가 섞이지 않아서 그럭저럭 괜찮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노트북으로 사용하기도 하고 디스플레이를 자유롭게 돌려서 태블릿처럼 사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2인원 노트북으로 제품을 분류하기도 하죠. 이런 형태의 360 노트북은 S펜과 터치화면을 이용해서 창작활동을 하는 분들에게 잘 어울립니다. 하나의 장비로 그림을 그리는 타블렛을 대체하면서 필요에 따라서 노트북으로 사용할 수 있다면 활용성이 최상입니다. S펜과 화면 터치 성능이 준수하다고 평가받고 있거든요. 단순하게 노트북이 필요한데 360이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니까 좋겠지라는 생각으로 선택하면 의외로 노트북 형태로만 사용하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디스플레이를 회전해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와 S펜을 얼마나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한 노트북입니다. 다양하게 활용할 때 들어간 비용 이상의 값어치를 가지는 제품이거든요. 다음 살펴볼 내용은 디스플레이입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은 16:10 화면비, 2889x1800 해상도와 120Hz 주사율, P3 120%를 지원하는 16인치 다이내믹 아몰레드 2X를 탑재했습니다. 디스플레이 품질은 영상을 시청하든 웹서핑을 하든 S펜으로 그림을 그리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만족스럽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할 때 옵션을 낮춰도 좋은 디스플레이 덕분에 인게임 그래픽 환경이 좋아 보이는 느낌까지 듭니다. 지금 보고 있는 게임 화면이 오버워치2 그래픽 설정을 가장 바닥까지 낮춘 상태인데 제법 괜찮습니다. 디스플레이에서 한 가지 체크가 필요한 부분은 안티 리플렉티브, 빛 반사 방지입니다. 지난 1년간 갤럭시 북5 프로를 사용하면서 만족했던 요소로 갤럭시 북5 프로 360 역시 의미 있는 수준의 빛반사 방지가 들어갔습니다. 안티 리플렉티브가 빛반사를 완전히 사라지게 하는 것은 아니라서 화면에 검은색 등이 어두운 색상일 때 조금은 표시가 납니다. 완전한 검은색 영상 재생 중에 제가 움직이는 모습이 어느 정도는 비치는데 확연하게 드러나진 않습니다. 그리고 어두운 색이 많이 섞여 있는 영상을 틀어놓고 앞에서 열심히 움직였는데 빛반사 체크를 위해서 많이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 이 정도라면 안티 리플렉티브가 기능을 발휘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갤럭시 북5 프로 360의 입력 도구는 키보드와 터치패드, 화면 터치, S펜이 있습니다. S펜과 화면 터치는 사용 목적에서 이야기를 했고 키보드와 터치패드를 살펴봅니다. 백라이트를 지원하는 키보드는 울트라북 중에서 평균 이상의 성능으로 기본은 합니다. 다만 타이핑을 해보면 약간의 반발력과 함께 치는 듯 마는 듯한 부드러운 느낌과 딱딱 걸리는 타원감의 중간 느낌으로 조금은 애매하고 취향에 따라서 호불호가 갈립니다.
터치패드는 딱 봐도 굉장히 큰 편이라서 사용하기에 좋고 기본적인 반응 속도나 사용감은 무난합니다. 그리고 좌우클릭 사용 시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지는 않지만 너무 가볍지 않게 적당한 탄력이 있어서 제법 괜찮습니다. 이어서 확장 포트는 왼쪽 측면에 HDMI 2.1, 썬더볼트 4를 지원하는 두 개의 USB-C 포트가 있고 오른쪽 측면에는 마이크로 SD 리더, USB 3.2A 포트, 3.5mm 오디오 콤보잭이 있습니다. 다음 스피커는 테스트를 위해서 음악을 듣다가 꽤나 만족스러워서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들었습니다. 절대적으로 소리의 선명도, 공간감, 저음부터 고음까지 밸런스가 모두 훌륭해요. 상대적으로는 갤럭시 북부 프로 360과 비교해서 저음의 울림이 조금 더 강하고 고음이 뻗어나간 느낌도 조금 더 강합니다. 그리고 공간감도 좋아져서 소리가 더 풍성하게 느껴집니다. 갤럭시 북파이 프로 360에서 전작 대비 가장 크게 바뀐 게 프로세서인데 그 다음으로 확실하게 바뀐 게 스피커라고 해도 모두가 고개를 끄덕일만 합니다. 그 밖에 지금까지 이야기하지 않은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합니다. 와이파이 7, 블루투스 5.4를 지원하고 웹캠과 마이크를 개별 차단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2인원 디자인이지만 두께가 12.8mm로 얇은 편이고 16인치 크기와 튼튼한 내구성을 고려하면 1.69kg이라는 무게는 휴대성 측면에서 무난합니다. 인텔코어 울트라 7 프로세서 258V를 탑재한 갤럭시 북파이 프로 360의 특징과 성능을 자세하게 분석했습니다. 훌륭한 전성비와 성능을 갖추고 다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울트라북이라고 평가할 수 있는 제품입니다. 가격대가 지갑을 쉽게 열 수 있는 정도는 아닌데 360 노트북이 가지고 있는 특징을 살려서 다양한 활용이 가능하다면 들어간 비용이 아깝지 않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